여러분, 저는 오늘 드디어 이 처녀 파티에 갑니다. 미국에서 사실 큰 문화 차이를 느껴본 적이 많이는 없었는데 이 처녀 파티를 듣고 처음으로 아 이런 게 문화 차이인가 싶은 게 있었거든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 브라이덜 샤워나 처녀 파티, 총각 파티 이런 거 하는 장면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코미디 영화 이런 데서 트립 춤을 추는 그런 사람들을 막 부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켄지한테 물어봤거든요. 예비 신랑분이 총각 파티 때 스틸리 클럽에 가거나 하면은 어떻게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충격. 유거발에 완전한 충격. 그래서 저는 전 타일러가 스트립쇼 난리 날 것 같아요. 전쟁 시작. 절대 안 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친구들이 되게 쿨한 반응이라가지고 터치를 한다거나 신체 접촉을 절대 못하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타일러는 이랬어요. 킴이 절대 스트립맨 절대 안 돼. 근데 아 당연하지. 너 진짜 동어리 감자. 나는 간짜가서 그런 것도 못한다. 그런 거 보지도 못한다 했더니 타일러가 다행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미국 사람마다 다르구나. 저도 한 그래도 유교 거리라서 그런지 스트립 쇼에 대한 허락은 잘 힘들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어쨌든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이게 막 이상하게 놀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친구들끼리 바에 가서 술을 마신다던가 결혼 축하하는 그런 한 친구들의 조언이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고 이런 유부녀가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좋은 시간 보내는 그런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맛있는 거 먹고 술 마시고 할 것 같은데 컨셉이 있어요. 의상이 저희는 80년대 90년대 복고 컨셉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냥 이제 파자마로 컨셉 바꿨거든요. 친구들은 검정색 파자마 티랑 파자마 바지를 입고 예비 신부는 하얀색 잠옷을 입는다 하더라고요. 노래방 기계를 이제 빌려가지고 노래 부른다는데 저 노래 못하거든요. 근데 켄즈가 제 노래를 엄청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흥이 많아서 노래방 문화가 엄청나단다. 그래서 키미도 한국 사람이니까 키미의 노래가 너무 기대돼. 근데 나는 노래 못하는데 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켄지가 저한테는 되게 친구 같은 존재거든요. 나이도 동갑이고 켄지를 마신 것도 많이 먹으러 가고 그런 추억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 천하 파티 처음이니까 아 뜨거라 뜨거라 아 뜨거라 뜨거라 조용하고 머리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갑자기 또 고데기 안 되지. 그래 지금 아나니만 못하는 지금 밥만 고데기 되고 고데기 안 되지. 저번에 잘 됐는데 아, 역시 뭐든지 급하게 하면 안 된다 그쵸. 준비하고 올게요 여러분.
I do. My mom literally can't. Like she would just, she would immediately fall asleep. Cinnamon. It smells like big red. It smells like a mistake. Oh, thank you. That was my big red favorite gum. Is cheers for the most just like beautiful clueless. Bride. So cute. I'm so excited. Okay, keep going. I'm so excited to be your official, unofficial, like unofficial, official matron of honor. I know I used to babysit you a lot. Oh. My mom made you watch me when I was 17, 18 years old. But trust to leave me alone by myself. Mom, I'm 18. No. Emma to come stay with us for the weekend. Exactly. Yeah. I didn't have to sneak out. Because I just made everybody come to my house. Cheers to the good times. Cheers to the good times. The funniest, bestest, worstest friend. Yes. The okayest of friends. That we love. Cheers to the future Mrs. Abbott. Habits. I never got it, why'd you have to go? I guess this world's too slow for you. I think there's beauty in the gray, the cold, but you just want the gold. And there's no way I can beat it, cause I got no chance, no chance when it comes to her. She got the glitter and the fame, and I just wasn't enough for you. To myself, I'm like, no matter what I say to her, I'll throw it in the fire.저는 정말 재밌게 처녀파티에 잘 다녀왔는데 이 어머님이랑 같이 술 마시면서 이렇게 놀아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어머님의 새로운 모습을 또 많이 보고 켄지 결혼도 축하하고 진짜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을 또 만들고 왔는데 처녀파티 때 제가 처음으로 아 이게 미국인가? 약간 문화 차이를 좀 느꼈던 게 몇 개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가랜드를 준비해 주셨어요. 평생을 이제 약속하는 거니까 켄지가 아 나 이제 영원히 한 사람만 죽을 때까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님이
괜찮다. 인터넷이 있잖아.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눈으로 볼 순 있잖니. 이런 말씀 하시는데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노래방을 하는데 미국 친구들이 또 굉장히 흥이 많고 파워이더라고요. 근데 이 분위기를 제가 노래를 빼거나 안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저도 인데 그 친구들 앞에서 제가 아이가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떡하다. 진짜 뻘뻘리면서 진짜 무슨 노래를 부를까. 진짜 10년 된 강남 스타일을 부르기에는 너무 옛날 노래인데 아는 노래가 그거밖에 없어. 다 같이 아는 노래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뻘뻘리면서 다다다다다 떨면서 이 염소의 강남 스타일을 불렀는데 뒤에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보니까 어머님 뒤에서 열심히 말춤을 추고 계시네. 그것도 전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어머님이랑 켄즈랑 다 같이 이제 말춤 파티를 열고 저가 이제 되게 놀랬던 것 중 하나가 이 데코레이션 할 때 이 돌하르방 같은 모양의 데코레이션을 이제 그런 소품을 많이 갖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어머님들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거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켄즈의 베프의 이제 어머님도 이제 함께 놀러 오셨는데 그 어머님이 저한테 29년 전에 성당에서 이런 이 돌하르방 데코레이션이나 처녀파티 때 어머님이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붉게 이랬는데 29년 뒤에 내가 이거를 사서 가고 있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밌게 그렇게 데코레이션 하고 실제 노는 거는 진짜 건전하게 노래 부르고 게임 비어퐁하고 이렇게 놀더라고요. 파티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저희 어머님이 빨대를 두 개 챙기시는 거예요. 돌하르방 빨대를 이제 집에 갔어요. 근데 타일러가 좋은 시간 보냈어요 자고 인사를 했는데 어머님 이제 빨대 챙긴 거 보고 이걸 왜 챙겨왔어 이랬거든요. 어머님 쓸라고 갖고 왔지 빨대 쓸 일이 있겠지. 스타일러가 눈을 질끈 까면서 못 말린다는 그런 표정으로 저는 이게 엄마와 아들 사이의 대화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약간 문화 충격이었어요. 어머님의 처음 보는 모습을 봐서 진짜 되게 깜짝 놀랐고 저는 어머님이랑 딸이랑 같이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진짜로 친구처럼 그런 농담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나도 우리 엄마랑 내 친구들이랑 친구 엄마 이렇게 다 같이 놀면서 축하해주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흥미로운 그런 영상이